인생과학 책 4. 인생 과학 영화 특집. 2020년은 카오스 과학책의 해. 과학책을 읽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문의 숲에 과학의 뿌리를 내리다. 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추천하고 카오스가 소개하는 인생 과학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의 전기, 자서전 등 여러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카오스가 만난 과학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책이 아닌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생 과학 영화 특집. 그럼 어떤 과학자가 어떤 영화를 추천했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뷰 큐. 제가 대학원을 갈 무렵에 나왔던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이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거기서는 이제, 그건 결국 다 너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전기적 신호에 의한 거야.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나중에 뇌과학? 그래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에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과학책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사실 마땅찮은데요. 좀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보일 건지가 그 스타 공상과학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미래 사회 엔지니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휴대폰이 사실 거기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 스타트랙의 시작인가 끝부분에 가면은 세상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게 이제 저희 엔지니어의 의무고 연구자의 의무가 돼버린 거죠. 뭐 인생의 과학 영화나 책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The Day After Tomorrow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현상 때문에 갑자기 빙하기로 도래한다 이런 영화였는데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아주 막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재밌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칸택트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 칸택트예요. 영어 원제목으로는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인데 외계인이 와요. 12척의 배가 지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루이스가 언어학자인데 언어학자를 부른 이유가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하려고. 그래서 루이스하고 이안이라는 물리학자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지적 존재하고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역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계인들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양자역학적이고 언어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루이스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양자역학은 요동치기 때문에 미래의 요동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때문에 요동쳐서 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가능성을 다 인지할 수가 있어요. 과학영화 같지만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레이어가 여러 개 깔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의 교수님께서 매트릭스, 스타트랙, 투모로우, 그리고 컨택트까지 각각 네 편의 영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편 모두 고전이지만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들이죠. 그럼 한 편씩 뜯어보겠습니다. 빨간 약줄까, 파란 약줄까? 1999년에 개봉한 워쇼스키 감독의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는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가장 호평을 받은 것은 세계관을 확립한 1편입니다. 영화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벽한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허구, 즉 매트릭스라고 가정합니다. 매트릭스는 뇌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주인공 네오의 스승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매트릭스 세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 시각과 같은 우리 감각의 실체는 두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 뇌과학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감각의 실체를 콕 집어낸 말입니다. 네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기에 빠진 현실세계를 구하기 위해 싸웁니다. 가상과 현실 사이를 오고 가는 방법 역시 뇌에 신호를 줌으로써 가능한데요. 마치 VR 기구처럼 생긴 이 기계로 뇌에 자극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계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무술과 비행기 조종술 같은 프로그램을 뇌에 다운로드하면 마치 원래부터 할 줄 알았던 것처럼 뭐든 능숙한 수준으로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다는 점. 과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하는 질문은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나 장자의 호전문과 같은 철학적 비유도 떠오르게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레퍼런스가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 매트릭스를 학문적으로 해석한 책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타워즈와 더불어 할리우드 SF 장르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스타트랙입니다. 스타트랙은 1960년대 TV 드라마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어 영화, 게임, 소설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후속 작품이 만들어졌죠.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약하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코어 팬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랙이 만든 가생의 우주에는 인간 외에도 다양한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클링온이라고 하는 외계 종족이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작품 설정을 넘어 실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덕후의 드라마로 유명한 빅뱅 이론에도 주인공들이 클링온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사가 탄탄한 것이 스타트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니뭐니 해도 공상과학 장르의 가장 큰 매력은 미래 세계를 예상하고 또 가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무선 헤드셋, 태블릿 PC, 화상통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스타트랙에 등장했습니다. 스타트랙이 TV 시리즈로 방영되던 1960년대는 무전기가 거의 제 몸집만큼이나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를 한 손에 들고 다닌다는 건 말 그대로 SF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 시절에 핸드폰의 개념을 스타트랙에서 사실상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기술들이 하나씩 실제로 구현될 때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영화에 그려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박권 교수님께서 추천한 컨택트입니다. 원제목은 Arrival인데요. 2016년에 개봉한 작품이죠. 어느 날 갑자기 UFO 12대가 지구에 착륙하고 이 외계인들의 방문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소집됩니다. 주인공인 언어학자 루이스는 물리학자 이완과 힘을 합쳐 외계인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흔히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어림, 근사라고 표현합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양자역학적으로 존재하는 외계인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요? 근데 루이스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소통에 성공합니다. 그 방법은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 영화를 보시면 양자역학 그리고 외계의 장엄한 존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원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원작 소설은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마지막 영화는 박록진 교수님이 추천하신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모로우란 제목으로 2004년 개봉했는데요. 원래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앙이란 의미로 제목을 모레라고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목은 내일이라니 좀 이상하죠? 영화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앙이 찾아오는데요. 최악의 위기가 이틀 남았다고 하면 한국인에게는 위급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투모로우로 바꿔서 개봉했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아마 내일 모레 지구가 망한다고 하면 내일까지 출근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한 배급사의 장명 센스가 돋보이죠? 보통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면 너무 더워지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만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다릅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해류의 순환이 멈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색다른 이론을 제시했다는 게 투모로우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눈보라가 급속도로 지구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고 미처 도망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은 뉴욕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아들 샘과 친구들은 도서관에 갇혀 아빠 잭이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도서관의 책들을 태워가며 추위를 견디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으로 가득한 대도시 뉴욕이 눈으로 뒤덮여가는 연출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재난 영화를 볼 때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잠깐 오늘도 퀴즈 풀고 가야지.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집필한 작가는 누굴까요? 2019년에 숨이라는 작품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댓글 남겨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인생 과학 영화 협반이었습니다.